저 이번에는 이제 원가, 그죠? 33번. 제조 원가는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제조 원가. 제조 원가는 바로 이 계정이잖아, 그죠? 제공품. 제공품 계정의 제조 원가. 이거 들어가는 거죠?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여기에 직접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 간접비, 그죠? 이 합계가 같다, 그죠? 이렇게. 그럼 이제 주어진 거 보세요. 기초 제공품은 6,000원. 기말 제공품 5,000원이잖아. 재료비가 3,000원이죠. 노무비가 2,000원. 그리고 간접 노무비가 이게 1,000원이다, 그죠? 이게 간접이 1,000원이고. 감가 상각비 공장 250원. 이거 경비잖아, 그죠? 공장 간접 200원. 여기도 하나, 여기는 관계없습니다. 지휘경비 뭐 이어야 되는 게 맞죠? 원래는. 관계없잖아, 그죠? 본사는 제외되죠? 우리는 원가에 들어가는 거는 공장, 본사 넘어 이거는 제외. 알았죠? 제외입니다. 제외. 본사 말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영업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간혹 문제에서. 요거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제조부라 이런 말도 나오고. 이거는 원가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공장에서 발생했거나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제조부다, 본사 또는 영업부 나오고 이런 분은 제외. 알았죠? 이거는 비용 떨어야 되지. 원가와 관련 없잖아. 공장에서 발생한 게 아니잖아. 그죠? 요 원가라는 거는 공장 안에서 발생한 거 알겠죠? 본사 이런 거는 비용 판매 관리비로 떨어야 됩니다. 그 제외. 전기료도 마찬가지죠. 공장에 들어간 거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본사분은 제외. 기타 제조 간접비가 1,000원 들어갔네요. 그죠? 끝났다. 이건 없다. 끝났잖아. 얼마고 묻네요. 그죠? 이거 다 다음 얼마죠? 11,000원, 12,000원. 13,000원 하고 370원이네. 5,000원 빼니까 얼마? 8,370원 나오니까. 맞죠? 정답 4번. 됐죠? 다음 34번 문제. 혹시 틀렸다 하더라도 왜 틀린지 아시겠죠? 그죠? 34번. 예, 그거 보세요. 그거 보면은 지금 문제가 이래 보니까, 그죠? 생산량이 5월 달과 6월 달인데, 그게 5월 달과 6월 달돼 있고, 그죠? 여기 이제 생산량이 주어져 있네요. 문제. 5월 달에 9,000개고, 6월 달에는 10,000개입니다. 그죠? 아래 주어진 게 재료비, 직접 재료비가 나와 있고, 고정 임차료, 집세, 기타, 제조 원가 나와 있고, 그이 금액 합계가, 요거 합계죠. 이 합계가, 이 합계가 얼마냐? 5월 달에는 6만 5천 원이고, 6월 달에 7만 원이다. 그죠? 그럼 지금 주어진 게, 요게 18,000 원이고, 요게 8천 원이고, 기타가 3만 9천 원, 요거 더하니까 6만 5천 원이다.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문제 보니까. 지금 구하는 것이, 지금 거기에 2개월간 자료다, 그죠? 이 구할 때, 지금 뭘 구하느냐? 기타 제조 원가가 얼마냐? 이거 얼마냐 묻고 있네요, 그죠? 자, 보세요. 요게 지금 18,000원, 재료 18,000원이잖아, 그죠? 요거는 재료비는 요 생산에 비례해야 되지. 그 비례비니까. 요게 9,000개가 10,000개 됐다. 그럼 18,000원. 9,000개일 때 18,000원이면 10,000개일 때는 얼마 될까요? 9,000개 두 배잖아. 요거 얼마? 2만 원. 그죠? 2만 원. 요게 뭐죠? 요거는 뭐죠? 고정비잖아. 고정비는 그대로죠. 그대로. 요거 더하면 학교가 7만 원 나와서 요거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얼마? 4만
8,000원 나오겠네. 답이다, 그죠? 다음 35번 문제. 요 유성용으로 풀어봤죠, 그죠? 풀어봤는데 이런 문제는 뭐 공식이 없습니다. 이 예산 이런 건데 우리 이건 회계학 쪽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교재도 없습니다. 회계 원리 없는 건데 문제는 어려운 거 아니죠? 이 유산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풀어봤는데 교재 우리 범위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보세요. 이 문제는 지금 뭐냐 하면은 6월 달에 현금 얼마 들어올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보세요. 4, 이거는 그냥 뭐 보면서 답을 찾아야 돼요. 공식도 없고. 뭐, 또 해봤으니까 우리, 뭐, 그죠? 이런 문제 해봤으니까 또. 이거 지금 매출액이 얼마냐? 10만 원이고. 5월 달에는 12만 원. 6월 달에는 15만 6천 원이잖아. 그죠? 문제를 보세요. 월별 매출액은 현금 60%, 외상은 40%인데 그 외상 매출은 판매한 달에 40%, 그 다음 달에 58% 현금 회수되고 2%는 회수불량 돈 떼인다 이겁니다. 6월 달에 현금 얼마쯤 들어올 거냐 한번 알아보는 거죠.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지 뭐 딴 거 없습니다. 보세요. 요 중에서 4월 달 매월 판매를 했잖아. 그죠? 요 중에 현금이 60% 들어왔겠죠. 그죠? 요 들어왔고 60% 들어왔다. 그죠? 4월 달에는 현금이 요 중에 6만 원 들어왔겠죠. 그죠? 그 중에 또 외상으로 한 게 40%니까 6만 원 중에 10만 원이 44만 원이잖아. 그죠? 요 4만 원 중에서 월말까지 돌아올 돈이 얼마냐 하면은 40% 들어오고 요 중에서 60%가 다음 달에 들어온다 이거죠. 그죠? 요거는 말 현찰 받고 이제 10만 원씩 팔았을 때 6만 원 바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인데 요 외상 값은 4월 말까지 들어오는 게 몇 프로냐? 그죠? 40% 들어온다 이거죠. 그죠? 요 중에 또 40%는 현금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그죠? 이거 40%는 16,000원이죠. 요게 그러면은 60%는 다음 달에 들어온다 이거죠. 요거 다음 달에. 그러면 5월 달에 들어오겠죠. 요 중에서 그죠. 요 중에서 5월 달에 들어올 게 얼마냐? 2만 4천 원. 5월 달에 들어올 거. 괜찮아, 그죠? 여기에 40%, 여기 60%다, 그죠? 요렇게. 그럼 이제 똑같은 식으로 그죠. 요것도 보세요. 5월 달에 돈 들어올 것도 그러면 요 중에 맞냐? 요 중에 60%는 5월 달에 들어오겠죠, 그죠? 요 중에 60%니까 7만 2천 원 들어오고 40% 외상인데 요 40%가 3만 8천 원이다 그죠? 외상인데 요것 중에서 다시 또 40%는 이달 말까지 들어온다. 요거 중에 40% 들어오니까 19,200원은 요건 외상입니다. 요건 들어오고 요 중에서 60%는 다음 달에 들어오잖아 그죠? 60%는 다음 달에 돌아오는 요거 40%, 60%면 얼마죠? 28,800원 되겠네. 요게 6월 달에 돌아온다. 60%니까. 지금 6월 달에 돌아올 거니까, 자, 보세요. 요거 중에서 또 팔았을 때, 그죠? 현금 돌아온 게 60% 돌아왔잖아, 그죠? 요게 현금 돌아오는 게 60% 돌아왔다. 60% 하면 얼마죠? 93,600원 들어오고, 들어왔잖아, 그죠? 들어오고, 요중에 외상값이 요중에 외상값이 얼마냐 하면은 40% 외상이라 그랬으니까 계산하면 62,400원 되겠네. 그 여기 외상이잖아. 그죠? 40 요건 현금 들어간 거고 요건 외상 40%. 40%가 외상인데 요거 중에서 다시 그죠? 요거 중에 다시 40% 이달 말에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40% 현금이 들어온다. 그죠? 요게 40% 하면은 2만 얼마죠? 4천 4,6이 24 4,28 24,960원이네. 여기 들어오고 나머지 60%는 이제 7월 달에 들어오죠. 이거 필요 없고 그러면 6월 달에 현금 들어올 거는 요거잖아. 그죠? 현금 들어올 거.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래요래 이제 요거 중에서 60% 현금 들어오고 나머지 외상인데 돌았잖아. 그죠? 요거 중에서 월말까지도 현금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들어오고 그럼 4월 달에 현금 들어간 거는 요거 돌았겠네. 7만 원 돌았고 요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요거 세 개 더하면 얼마일까요? 얼마? 얼마나? 몇 번이 몇 번 다 몇 번이죠? 3번? 4번입니까? 예, 정답 4번. 아닌데. 요거 더하니까 360원하고 960원 2 올라가고 26 93 47 147 360 5번이 답이네. 요거 더하마. 32 올라갔잖아. 그죠? 95 24 147 147 36 5번 정답. 정답 5번입니다. 5번. 네. 여기 48,000원, 42,000원이지. 7만원씩 빼면 2만원. 요 계산대 잘못했네. 그죠? 42,000원. 그죠? 34번은 5번이 답이고 35번도 5번이 답입니다. 아셨죠? 36번은 좀 복잡습니다. 뭐 한두 개는 뭐 어차피 복잡이 뭐 몇 문제 복잡이 나온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열 문제를 뭐 날려야 되니까 그죠? 난데 생각하면 되니까 36번 문제는 조금 복잡습니다. 37번도 이것도 어렵고 복잡한 문제고 36번과 37번 어차피 이런 거는 뭐 그죠 찍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이제 공부했던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뭐 어려운 게 나옵니다. 나온다든가 뭐 그건 다 어려운 게 아니고 몇 문제 이런 거니까 뭐 이런 거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매출을 보세요. 15,000개를 팔았는데 단가 20원이죠. 그죠? 30만 원씩 팔았다 이겁니다. 요 30만이라는 거는 15,000개를 그죠? 판매량 15,000개의 단위당 단가가 20원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요래서 30만 원 됐다. 매출액에서 우리가 변동비를 빼면은 이걸 뭐라 하죠? 공원이익. 이건 알잖아. 그죠? 공원이익에서 고정비를 빼고 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영업이익이죠. 그럼 변동비가 얼마냐 보세요. 요 변동비가 주어졌네요. 그죠? 변동비는 단가가 15원이죠. 요게 15원이다 그랬습니다. 15원. 수량은 똑같아야 되니까. 15,000개 15원이니까. 그죠? 225,000원. 그럼 자동적으로 공원이익 나왔네. 75,000원. 그죠? 그럼 공원이익도 마찬가지. 공원이익은 15,000개인데 한 개당 요거 빼니까 한 개당 5원짜리죠. 요래 됐다. 그죠? 그래 75,000원이다. 그리고 고정비가 얼마냐? 5만 원이냐? 집세 5만 원이다. 그래서 순수한 이익이 얼마냐? 25,000원이다. 그죠? 지금 문제가 이게 주어진 겁니다. 36번. 여기 주어졌죠. 그죠? 주어지고 나서 이제 1번부터 물어봅니다. 그죠? 다음 중에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고정원가 총액이 만 원이 증가한다면 안전한 게 판매량이 상승이 된다. 이런 물었어요. 그죠? 그럼 일단 우리가 안전한 게가 뭔지, 그죠? 안전한 게 가는 거. 들어봤죠? 안전한 게라는 거는 매출액에 대한 이익의 비율을 말한다. 그 이익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매출액에서 본전을 뺀 거. 그죠? 본전을 뺀 게 안전한 게라고 그랬잖아. 일단 이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매출액이 얼마냐? 30만 원이네. 그죠? 30을 맞잖아. 그죠? 요 30만 원에다가 본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 본전. 본전. 요 본전을 계산하는데 요거 계산 요 계산하는데 요 본전. 요거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은 PQ는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 여기 본전이잖아. 그죠? 본전. 그럼 매출액이 주어졌으니까 1Q는
고정비가 지금 문제를 보세요. 만 원을 증가하면은 그랬잖아. 원래 고정비가 얼마죠? 5만 원이죠. 여기서 만 원 증가하면 6만 원 되겠죠. 만 원을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원래 5만 원에서 만 원, 6만 원 되죠. 그죠? 플러스 변동비가 지금 보니까 우리 매출액 30만 원에 변동비가 20만 5천 원이라는 건 75%잖아. 그죠? 75%. 0.75Q 이 나오잖아. 그 요걸 풀면은 Q값은 6만 원 나누기 0.25 된다. 그죠? 6만 원 나누기 0.25 하면 얼마가 되죠? 6만 원 0.25 하면 얼마? 2는 4, 2, 5, 10, 24만 원 나오죠? 그죠? 24만 원이다. 그럼 요 한 개 이런 해수니까 24만 원 나오죠? 본전, 아, 24만 원이 하면 본전이다. 그럼 여기 얼마 나오죠? 30만 원 분의 얼마? 6만 원이죠? 몇 프로? 몇 프로? 20%잖아. 그죠? 20% 나오죠? 그죠? 그럼 안전, 요게 시험에, 우리 시험에 물어보는 거는 두 번 나왔습니다. 안전 한계율 몇 프로고, 요거 묻던 거. 알겠죠? 그죠? 요건 알죠? 20%다. 그죠? 요거. 그, 부분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잖아. 그죠? 부분적으로. 그 20% 나왔죠? 자, 보세요. 요 조건이 지금 15,000개 팔 때잖아. 15,000개 20%는 몇 개죠? 요 20%는 몇 개야? 3,000개. 그 답 1번은 맞네. 3,000개 된다 그랬잖아. 그죠? 맞잖아. 15,000개 20%니까 3,000개 맞다. 그죠? 두 번째. 네. 손익분기점 공원이익과 고정 우리가 본전일 때 그죠? 이게 본전, 이게 본전. 이게 제로 되는 이게 제로. 요게 제로 되면은 여기 얼마 돼야 되죠? 7만 원 돼야 되잖아. 그래 손익분기점 때는 고정비와 공원이 같아진다 그랬지. 그래 2번 말은 바로 보나 안 보나 같죠. 그죠? 항상 같아진다. 손익분기점 때 같아져 버려야 됩니다. 예. 5만 원과 같다 해도 되고 7만 원 같다 7만 5천 원 같다 해도 되고 하여튼 요게 제로가 된다는 건 이게 5만 원 될 때잖아. 그죠? 같아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럼 같다. 맞다. 그죠? 4번 판매량이 4천 단위 감소하면은 총 공원이익은 15,000 원 감소한다. 자, 한번 볼게 보세요. 이거 보세요. 판매량이 4천 개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요게 4천 개 감소한다. 그럼 몇 개 되죠? 11,000 개 되죠? 11,000 개 되잖아. 그렇죠? 요게 11,000 대. 자, 그걸 한번 적어 볼게 보세요. 다시 이래 보면서 보세요. 요 그대로 해볼게. 매출액과 변동비 빼고 나면 뭐가 돼? 공원이익이잖아. 그죠? 자, 보세요. 요게 4천 개 감소하면은 11,000 개 되죠. 11,000 개일 때 20원 하면은 22만 원이죠. 그죠? 22만 원. 그 요것도 11,000 개 돼야 되니까 11,000 개일 때 15원이면은 얼마냐? 16만 5천 원이죠. 그죠? 그럼 공원이익은 얼마? 요거 빼면 얼마? 5만 5천 원이죠? 에? 자, 보세요. 무슨 말 하면은, 요게 11,000 개면은 20원씩 하면은 22만 원, 요거 11,000 대만 15원 합니다. 요거 나오잖아. 그죠? 공원이익은 그럼 원래 7만 5천 원이 5만 5천 원 됐으니까 얼마 감소했습니까? 2만 원 감소했죠? 얼마 감소했다 그랬죠? 15,000 원 감소. 틀렸네. 3번 틀렸다. 틀린 답은 3번. 이해는 되죠. 그죠? 예. 4번. 고정 원가가 만 원 감소하면은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8,000 개 된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고정비가 만 원 감소한다 그랬죠? 그러면 1Q 고정비가 만 원 감소하면 얼마가 되죠? 4만 원이죠. 4만 원 하면은 PQ는 우리가 요게 지금 75%잖아. 그죠? 0.75Q. 요리 나오죠? 요거 풀어볼까요? Q 값은 4만 원 나누기 0.25 하면 되니까 4만 원에다가 0.25로 나눠주면 얼마가 되죠? 1,
16만 원. 이거 나오네, 그죠? 16만 원. 예. 그럼 16만 원 된다, 그죠? 그러면은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판매 단가가 지금 얼마죠? 한 개당 20원이잖아. 한 개 20원이잖아, 그죠? 한 개 20원이니까 결국 몇 개를 팔아야 돼? 단가는 몇 개? 20원이면 몇 개 팔아야 된다? 8천 개. 맞죠, 그죠? 8천 개 나오잖아. 한 개 20원짜리니까. 돈이 16만 원이니까 한 개 20원짜리니까 8천 개. 맞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5번. 단위당 변동비가 5원 감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1Q, 마찬가지 1Q에서 고정비는 그대로다, 그죠? 5만 원에다가 변동비가 여기에 5원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감소하면 10원이잖아. 20원에 10원은 50%죠. 0.5Q. 응? 요 계산하면 Q 값은 얼마가 되죠? 한 10만 원이죠. 10만 원이잖아. 그럼 요거 한 개 20원짜리니까 몇 개? 5천 개. 맞네, 그죠? 5천 달이 된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틀린 답은 3번. 이런 문제는 하나하나 푼다는 걸 우리 하나하나 이제 부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전체 문제를 가지고 냈다가 이런 거는 공인회계사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좀 부적절하죠. 아무튼 막 나왔으니까 풀어봤습니다. 예, 다음. 막 이런 건 틀린 막 관계없고. 30도 마찬가지. 이것도 여러분들 알기는 힘듭니다. 이런 거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회계원리 범위를 벗어나는 거니까.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세요. 전부와 변동호가 계산인데 문제 모양이 그죠? 생산량과 판매량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1번 보세요.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1년도와 2년도 영업이익은 같다 그랬죠. 변동원가 계산은 우리가 판매량만 기준하니까 판매량은 어차피 1년도와 2년도와 3년도와 전부 6천 개잖아, 그죠? 전부 같아져 버린 거. 1번은 맞다. 2번. 변동화 계산에서는 단위당 제품은 모두 같다. 똑같은 단가 수량이 똑같은 게 다 같다, 그죠? 같다. 그걸 보면 되고, 1년부터 4년까지 영업이익의 합계 전부 하면 같다. 전부는 생산량 전부 다 하면 되니까 생산 다 담아 몇 개죠? 생산량 다 담아 몇 개? 6천 개, 9천 개, 4천 개, 5천 개, 2만 4천 개죠. 판매량 다 담아 몇 개죠? 2만 4천 개. 똑같잖아. 그게 같다 이 말이고. 5, 4번. 2001년에 전부 원가 영업이익과 2001년 보세요.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잖아. 같으면은 전부와 직접이 같다. 생산량이 크면은 전부가 크고 판매량이 크면은 직접이 크다 그랬잖아. 그럼 똑같잖아. 6천 개, 6천 개. 같죠? 그죠? 그럼 같다. 맞고. 5번. 전부 원가 계산입니다. 그죠? 전부 일단 보세요. 4년도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죠. 4년도는 생산량이 적잖아. 그러면 4년도는 보면은 직접이 크고, 그죠? 또 1년하고 비교하면, 2년하고 비교하면 2년도 보니까 생산량은 9천 개인데 판매량 6천 개니까 그 2년도는 전부가 크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다시 2년도 다시 보세요. 1년도부터 볼게요. 1년도는 같다. 둘 같잖아.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죠, 그죠? 2년도는 생산량이 크니까 전부가 크고, 3년도는 판매량이 크니까 직접이 크고, 4년도도 판매량이 크니까 직접이 크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요쪽 2년도는 전부가 크고 요거는 직접이 크잖아, 그죠? 5번 보세요. 전부 원가 계산을 하면은 4년도 영업이익은 2년도 영업이익보다 전부가, 이거는 전부가 적잖아 말하마, 그죠? 반대로 말하마 적다 해야 되는데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잖아, 그죠? 4년도는 2년도보다 요거는 크, 요거는 적으니까 요거는 적다 해야 되지.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적다. 알겠죠? 이런 모양 문제는 여러분 우리 회계원리 수준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갈게요. 38번. 38번 문제. 이것도 생각만 좀 하면은 쉬운데, 이런 모양도 사실 많이 안 다뤄보잖아요. 한번 보세요. 뭐냐 하면은,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죠? 이런 우리가 예, 박스를 한번 보세요. 우리 회사가 지금 이렇게 이익이 생기고 있잖아, 그죠? 매출액이 만약에 84만 원에 해서 우리 공원이 28만 원 생겼잖아, 그죠? 그런데 실제 집세까지 빼고 나니까 4만 원이더라. 그래서 A의 생산을 중단한다. 중단하면은 우리 회사는 고정비 중에서 19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물어봤죠, 그죠? 자, 이럴 때 우리 항상 공헌이익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고정비는 어차피 집세는 들어가는 거니까 이익에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미칠 때는 항상 고정비는 제외합니다. 자, 우리가 이 생산을 만약에 그도 할 때는 이걸 계속했다면은 공헌이익이 얼마 나왔죠? 28만 원이죠. 그죠? 28만 원 이익이 생겼잖아. 28만 원 이익을 봤는데 이걸 중단한다면은 아래 보니까 고정비 중에서 19만 원 절감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19만 원 이걸 절감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익을 28만 원 안 보고 중단해버리면 이걸 이익 못 보잖아. 중단해버리니까. 그죠? 비용 19만 원 절감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는 얼마만큼 이익이 얼마 감소되죠? 9만 원 감소되잖아. 그죠? 이익을 못 보니까 중단하니까 생산 중단해버리니까. 그럼 이익이 요 차이가 얼마? 9만 원 생겼잖아. 그죠? 그럼 이익이 9만 원 감소한다. 이래야 됩니다. 정답. 이익이 9만 원 감소한다. 2번이 답입니다. 다음 39번 문제. 판매 가격은 200원이다. 그죠? 고정 원가가 45만 원. 손익분기제 판매 5천 개고 목표 13만 5천을 얻기 위해서 몇 개 팔아야 되는가? 일단은 보세요. 200개를 판다. 200Q PQ에 들어가면 되죠. 그죠? 여기다가 PQ에 담겨 볼게요. 200개를 판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200개 그랬으니까 200Q는 고정비는 45만 원. 변동비는 그게 변동비가 예. 변동비가 지금 안 나와 있네요. 그죠? 고정비는 45만 나와 있는데 변동비는 없다. 그죠? 거기 변동비는 알 수 없고 플러스 목표액이 얼마? 13만 5천 원. 여기 나와야 되죠. 그죠? 여기 없잖아, 지금. 다시 잘 보세요. 판매 단가가 200개다. 그죠? 200개고 고정비가 45만 45만 원 고정비는 알겠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변동비 AQ가 들어가야 되는 여기 없네요. 그죠? 그리고 요게 목표 이익은 13만 5천 원에 그럴 거예요. 요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요거. 요거 찾기 위해서 그게 주어진 게 뭐가 주어졌죠? 힌트가 주어진 게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나왔잖아. 그죠? 자, 뭐 말을 한번 보세요. 내가 본전되기 위해서는 이게 본전이라는 거는 말하면은 그죠? 우리가 손익분기점에는 본전이라고 그러잖아. 본전. 본전이라는 거는 이 금액과 이 금액이 같아야 되잖아. 이게 본전이잖아. 이익이 제로. 요거 뺀 게 이익인데 요게 같다는 것은 이게 제로 된다는 건 요게 같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보세요. 판매 단가가 200원이고 손익 분기점 판매량이 5천 개. 내가 5천 개 팔면은 본전이다. 5천 개 팔면 본전이다. 그죠? 200개라면 얼마죠? 100만 원이죠. 요 100만 원씩 팔면은 본전이잖아. 그죠? 100만 원치. 고정비가 얼마라 그랬죠? 그 얼마? 45만 원이잖아. 그럼 이게 얼마란 말이죠? 변동비가? 이거 더하면 이 제로 나와야 되니까 이거 얼마? 55만 원 되겠지 뭐. 그죠? 그렇잖아. 그죠? 55만 원. 판매 단가가 200원이고 손이 본전 5천 개 팔아야 되니까 5천 개 200만 원 100만 원 맞잖아. 그죠? 고정비 45만 원이니까 여기 100만 원 나와야 되니까 50만 원 나오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보세요. 매출액 100만 원에 변동비는 결국 55만 원 몇 프로죠? 55%잖아. 그죠? 아, 변동비는 55%다. 요걸 알아내야 돼. 요거. 요게 힌트잖아. 그럼 55%니까 요 200Q에 55%. 여기에 55%예요. 55%. 그럼 얼마? 110Q. 끝났다. 이거 풀마 답입니다. 여기서는 요걸 바로 안 줘졌죠. 그죠?
변동 비율이 55% 가도 안 좋아져. 이런 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약간 문제, 약간 틀어난 겁니다. 요거 이제 풀마 되죠, 그죠? Q 값은 얼마? 58만 5천 원 나누기 90 하면 되겠네요. 96이 54, 95, 45, 6,500. 정답 3번. 그렇죠. 그 3번이 답이 되죠. 그죠? 다음, 마지막 40번. 표준 나왔네. 가수가 임신했다. 그죠? 예. 요거, 우리 가격 차이, 수량 차이. 임율 차이, 시간 차이. 그죠? 요거, 다른 말로 우리는 능률 차이를 한다, 그죠? 요거 두 개는 제로비 차이, 요거 두 개는 노무비 차이. 됐죠? 이건 지금 뭘 구하죠? 보세요. 노무비의 임율 차이와 능률 차이 나와 있는, 이거 주어져. 이 시간 한번 적어볼까요? 임율 차이는 표준 임율 마이너스 실제 임율. 식 만든 거예요. 우리 알잖아. 그죠? 시간 차이는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에다가 임율에다가는 시간을 곱하고 시간에 임율 곱한다. 그죠? 노래 반대로 곱해주고 임율 차이에다가는 시간, 시간 차이 임율 곱하고 요게 이제 실표, 실표라고 그랬죠? 자, 이래서 우리 이제 구해준다, 그죠? 그거 지금 문제 주어져 있네. 임율 차이는 9,000원 유리한 차이다. 능률 차이는 1,500원 불리한 차이다. 불리 나왔고, 그럼 이제 여기 표준 임율에다가 실제 임율에다가 실제 시간, 표준 시간, 실제 시간, 표준 임율이죠. 주어진 거. 그거 보니까, 주어진 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표준 시간 구하라 그래. 이거 구하라 그랬네. 그죠? 표준 시간. 실제 시간 나와 있네. 얼마? 18,000원 나와 있네. 표준 임율은 안 보인다. 그죠? 그러면 실제 시간 보세요. 여기 18,000원 나왔잖아. 요거 실제 똑같잖아. 그죠? 요것도 18,000 시간. 또 하나 뭐가 주어졌죠? 실제 임율이 나왔잖아. 그죠? 얼마? 2.5. 요거 나왔네. 끝났네. 요리 지어졌잖아. 문제에서. 자, 보세요. 요 위에서 세 개 나와서 요거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요거 구해가지고 여기 대입하면은 요거 구할 수 있지. 그렇죠? 그죠? 요 식을 두 개 이용하잖아. 여기에서 요거 구할 수 있잖아. 요기서 요 대입하면 요거 나오잖아. 그죠? 알겠죠? 요랬네, 뭐 안 돼. 자, 보세요. 요거. 얼마에서 18,000 곱하니까 9,000 나왔다. 요거는 0.5잖아. 0.5, 그죠? 그럼 요 답은 요거보다 0.5가 클 수도 있고 0.5면 2가 되잖아. 요게 유리니까 실제가 작아야 돼. 실제가 작다. 여기 커야 된다. 그죠? 3, 여기 표준 3이네. 여기 3이 나왔다. 3이 나왔으니까. 그럼 요 갈로에서 3을 곱하니까 1,500 나왔다. 그죠? 이건 500. 요거 차이가 500이란 말이에요. 500. 요거 차이가 500이라는 거는 500이 클 수도 있잖아. 그죠? 500이 클 수도 있고 500이 적을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 요게 무슨 차이? 분리. 분리는 실제가 커야지. 여기 커야 되니까 답은 얼마? 17,500. 정답. 거기에 나와 있는 17,500이 정답.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래 이상 이래 해서 우리가 작년 시험 실제 기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 작년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공부하면서 풀어봤는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어려운 문제 몇 문제 있지만은 그죠. 3회 또 동영 모의고사 할 겁니다. 하고 나서는 이제 요 이제 두 번은 총정리 마무리 이제 총정리 요거는 바로 강의 바로 합니다. 여러분 시험 안 보고 다음 주 한번 시험 보고 요거는 이제 바로 제가 강의해 드릴 겁니다. 차례대로 자산,
부채, 자본, 수입, 그동안 공부한 대로 했잖아. 순서대로 해서, 이론하고 문제하고 이래서 총 한번 마무리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걸 두 번 정도 할 겁니다. 해서 고래 이제 마무리 할 거니까 고래 하시고, 조금 다시 또 집에 가서 또 복습 좀 하시고, A4용지 하나 만들어 놨죠. 그죠? 자주 보세요. 자주 보시면 충분하잖아. 그죠? 점수. 근데 60 이상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 합격하시지. 예,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